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주도한 경북 북부에도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존재했습니다. 영조 출신의 고 강신명 목사는 일제의 눈을 피해 어린이를 위한 한글 동요집을 펴내 우리말 보급에 앞장섰는데요.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영주시 평읍면 내매마을의 한 교회.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. 상자를 열자 끈으로 엮은 얇고 낡은 책자 한 권이 보관돼 있습니다. 일제 강점기였던 1935년, 이 마을 출신 고 강신명 목사가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 펴낸 어린이 동요집 세서방 세색시의 국내 단 하나뿐인 초판본입니다. 직접 그려낸 22곡의 악보, 반듯하게 쓴 한글 가사가 80년이 넘는 세월에도 고스란히 남아 책은 한국 기독교 사정유물로 지정됐습니다. 강신명 목사님의 당시에 부목사를 하시던 강윤구 목사님이 본인 보관하기 너무 큰 거다. 보는 분마다 모두 다가 너무 희귀본이다. 뒤표지에 적힌 발행인은 윤산온. 일본이 강요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추방된 미국인 선교사의 이름입니다. 강 목사가 당시 평양 신학교 교장이었던 윤산온을 비롯해 기독교의 지원을 받으며 동요집을 펴낸 이유는 무엇일까? 식민지 시대는 국어가 일본어라서 학교에서도 조선어를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주일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해줬고 또 어린이들을 모아서 일상 생활에 대한 수칙, 뭐 위생 관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줬으니까. 강 목사의 집안 배경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아버지는 한글 목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고 강병주 목사. 조선어 학회의 유일한 목사위원이자 3.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던 독립운동가입니다. 영주 내매교회와 함께 운영된 내명학교의 초대 교장이기도 했습니다. 내명학교라고 말하면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근대 보통 학교죠. 그 아드님이 강신명 목사님, 내명학교의 구회 졸업생입니다. 강 목사는 동요집 세서방 세색시에서 그치지 않고 이 동요집을 기반으로 1936년 일제강점기 조선 동요를 집대성한 아동가요 곡선 300곡까지 편찬합니다. 이번에는 일본의 검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. 초판본이 반일 감정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일본 총독부로부터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강 목사는 곡 일부를 변경해 재판본을 내고 다시 원곡을 살린 수정 증보판까지 내면서 귀한 한글 동요집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. 그렇게 지켜낸 곡은 해방 후까지 남아 강 목사 음성으로도 보존돼 있습니다. 세서방 세색시입니다. 까따 까따 세서방 애기 세서방 왈랑달랑 말 타고 장가가노나. 강 목사의 한글 동요집은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어린이들의 음악 교재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이 강화됐던 1930년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방 후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우리말 교재였습니다.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.